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드디어 그가 돌아왔네요. 야, 공백기가 진짜 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드디어 태국의 최고의 랩스타, 태국에서 가장 뜨거운 랩스타인 영엄이 랩스타라는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제가 일슬릭에 관한 영상을 찍을 때 그 일슬릭이 가져온 사진 한 장에 무릎 꿇은 인물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뭐 댓글들을 보다가 왕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이 영엄일 것이다 라는 막 추측성 댓글들을 막 보고 있었던 찰나에 영엄이 컴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영엄이 갖고 온 랩스타는 제가 뮤직비디오를 정주행을 해보고 가사 해석된 걸 보다가 좀 굉장히 위트 있는 후렴부 가사를 봤어요. 그녀는 락스타고 나는 뭐다? 랩스타다 라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블랙핑크의 리사가 얼마 전에 락스타라는 곡을 통해서 엄청난 인기가 생겼잖아요. 진짜 그때의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죠. 리사가 태국인이기 때문에 본국인 태국에서의 반응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영엄은 리사가 락스타라고 표현한 걸 보고 뭔가 위트있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내가 랩스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그거 보고 좀 가사가 흥미롭고 역시 재치 있는 펀치라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번에 이 영엄의 저는 랩스타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느낀 거는 영엄은 영엄만의 그 색깔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영엄식 R&B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있고 타이블루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영엄의 음악에는 그게 있어요. 워낙 영엄이 싱잉 랩, 가창 이런 거를 많이 했던 래퍼기 때문에 그런 무드가 있는데 이번은 특이하게 영엄이 말하는 랩스타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는 뮤직비디오랄까? 가사를 보니까 좀 그런 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태국 힙합이 뭐 저도 눈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뭐 4년 전, 5년 전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을 때 태국 힙합의 분위기와는 좀 많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좀 침체기를 걷고 있는 느낌도 들어요. 조회수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이럴 때 영혼같이 흥행력 있는 래퍼가 나와서 새로운 음악을 드랍을 하고 뭔가 씬을 다시 한번 좀 뜨겁게 만든다는 게 저 굉장히 중요하고 영혼 같은 래퍼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비중이 큰 중량감 있는 래퍼가 이럴 때 음악을 드랍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영엄의 랩스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나 이 블루지한 바이브라고 해야 될까? 나 이게 너무 좋아. 전 아직도 앵콩 레거시 같은 영엄의 앨범을 꽤나 자주 들어요. 그때의 강렬한 인상이 저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동기부여된 노래야. 근데 진짜 저는 그게 느껴져요. 영엄이 몇 년 전에 뮤직비디오 한번 드랍하면 막 조회수 수천만 뷰, 1억 뷰 막 이렇게 찍을 때였으니까 그때 영엄이 유튜브에서 느껴지는 파급력도 어마어마했는데 태국 현지에서의 반응도 얼마나 대단했을지 상상이 안 가. 랩을 절대 과장하지 마라. 그냥 노 캡, 진짜 노 캡으로 가라. 약간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언제나 영웅과 함께하는 음악적인 파트너가 소노포니까 소노포에 대한 어떤 샤라웃을 영웅은 항상 잊지 않는 것 같아. 오, 이
지금 이 내 랩의 가격이 파운드로 계산되기 때문이라는 이 구절이 진짜 인상적이다. 원도 나와? 아, 전 이 무대도 되게 좀 특이했어요. 지금 보시면 되게 태국에서 뭔가 평범한 집 같은 구조잖아요. 그 지붕 위에서 이렇게 랩을 하는 모습이 나는 바닥에서부터 정상까지 올라왔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그리고 그게 있어요. 나의 커리어가 이 정도였고 난 당신들한테 이만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벌스1에서는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동안 내가 해온 일에 대해서. 맞아, 나 이거 얘기도 하고 싶어. 이거 한국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실제 존재하는 갱단 그리고 갱스터, 그 갱스터였다가 다시 래퍼가 되는 과정, 이런 거를 우리는 겪어보고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마치 그런 척을 하는 래퍼들이 많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영험은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니네들이 랩스타의 화려한 면만 보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진짜로 원하는 걸 해라. 의외로 영엄이 싱잉 랩도 자기 음악에서 많이 하는데 랩스타란 곡은 클래시컬한 랩핑을 꽤나 많이 선보여주는 트랙이에요. 오히려 예전에 뱅콕 레거시 곡의 동명의 곡 뱅콕 레거시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 어우 좋다 진짜. 이거 블루즈에 그 영혼만이 보여주는 블루즈가 있다니까. 아, 진짜 이거 밤에 듣기 너무 좋겠다. 감성이 장난이 아니야. 그녀는 락스타, 나는 뭐다? 랩스타. 멋있네요. 제가 태국 힙합을 얘기할 때 가장 좋아하는 래퍼 두 명을 꼽으면 항상 영혼과 원미를 주저없이 얘기를 하곤 하는데, 원미는 그래도 꾸준하게 자신의 음악을 계속 내왔어요. 꾸준하게. 근데 영혼은 좀 공백기가 길었잖아요. 진짜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할 정도로 공백기가 길었는데 오랜만에 나온 트랙 진짜 좋은 것 같아. 단순히 니네들이 랩스타의 화려한 삶만 쫓지 말라, 니네들이 겉에 보이는 모습만 보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인상적이었고, 모두가 다 갱스터인 것처럼 하지 마라. 맞잖아요. 우리는 동양 문화권에 살고 있고 미국이 아니잖아요. 후드 라이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진짜 자신만의 얘기를 하라는 것을 영웅은 말하는 것 같아. 노래가 감성적이고 블루지한 느낌이 많이 있음에도 비판적인 얘기들도 하면서 건설적인 얘기도 있는 영웅의 가사가 인상적이었다 이겁니다. 그녀가 락스타면 나는 뭐다? 랩스타.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캐치하고 아마 사람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릴 것 같아요. 리사가 락스타면 영웅은 랩스타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